자, 오늘도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핫도그인데요. 제가 준비한 핫도그는 멜팅피스, 오뚜기, 종원, 롯데, 잔슨빌, 쿠켓, 롯데, 무구촌, 곰곰, 잇퀄리티, 다현도시, 진주엠. 자, 자세한 스펙은 이제 저희가 먹어보면서 왼쪽 아래 나올 것 같고요. 블라인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핫도그는 사실 촬영 감독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선정해봤는데 뭐 많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탕파와 케찹파가 첨예한 갈등을 하기 때문에 두 개를 일단 준비했고요. 네. 저와 이제 그 민주 감독은 이제 설탕파. 아, 예. 네. 댓글에도 한번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설탕을 나는 발라먹는다? 안 발라먹는다?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나 설탕에 대한 이 기호도가 기호도 조사. 아니, 핫도그에 도움이 안 되는데 설탕을 바르는 게. 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근본이 아니잖아요, 근본이. 근본이죠, 분식집. 분식집. 아무튼, 네, 우리 조금부터 드시죠. 일단 설탕 무조건 찍어서. 홀리 쉣. 오리지널 먼저 오리지널 먼저 먹어봐야 돼. 아, 설탕을 찍은 게 오리지널인 거 같아. 소시지가 좀 싱거운 편이네요. 소세지 자체에 염도 있지 않은데 빵에는 염도가 좀 있는 거 같은데. 빵, 밸런스가 맞아요. 빵 좀 달달한 맛도 있어요. 전 이게 빵이 맛있네요. 빵이 맛있어요? 네. 빵이 맛있어요. 빵이 쫀득해요. 일단 소세지가 네. 기본 저희가 알고 있는 비엔나 소세지에 비해서 입창이 좀 많이 느껴지는데요. 이 안에 보면은 그 고기 간 게 되게 두껍게 갈려있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상위권에 가지 않을까. 그래요? 약간 그러면 소세지를 잘 만드는 회사가 만들었을 수 있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세지가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소세지가 나오는 브랜드일 수도. 두 번째 먹어보도록 하죠. 얘도 이제 그 크리스피한 껍질. 저는 이 빵가루 붙은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무조건 다 기본적으로 찍어 먹는 일단은 뭔가 향이 약간 기름 향인지 간장 향인지 뭔가 약간 이건 빵이 좀 질깃질깃하네요. 빵이 좀 질겨요. 얘는 빵에서 그 특유의 향이 나는 것 같은데 한국 핫도그 특유의 향이 소세지 말고 빵에 배어있는 느낌. 약간 불고기 냄새 같은 거 프랑스 소세지 같은 그런 소세지 느낌. 한국 소세지. 아, 그 표현을 지금 한국 맛이라고. 한국 어디서 오셨죠? 저 미국 시애틀에서 연락했어요. 시애틀에서 오셨어요? 한국에 오신 지 몇 년이나 되셨죠? 한국 맛이 나는 핫도그다. 세 번째. 약간 얘는 색깔 좀 연한 편인데 얘도 근데 얘도 여전히, 크림 빵가루가 여전히 바삭바삭한 녀석. 얘는 빵이 좀 부드러운 편이긴 한데 겉면이 굉장히 거칠거칠하네요. 지금까지 중에 얘가 제일 핫도그 같다. 아, 그래요? 이건 소세지만 드셔보세요. 소세지가 좀 앞 거에 비해서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지는데 소세지가 향이 아, 이게 빵의 역할이 중요하네. 그러니까 소세지가 이제 육질 자체가 다르잖아. 앞에 먹었던 거는 씹히는 느낌 안에 그 갈린 고기의 느낌이 있다면 이건 그냥 약간 그 어육 소세지 느낌이야. 햄 같은 느낌. 근데 저는 이거 설탕에 찍어 먹어봤을 때 약간 안 어울렸어요. 약간 물리는 맛이었어요. 아, 이제 기준이 설탕에 찍어 먹었을 때 안 어울리는 거 어울리는 건가요? 혹시 백설에서 나오셨나요? 이거 이제 우리가 알던 그 핫도그 옛날 핫도그 이게 오리지널 핫도그 모양인 것 같은데요? 이게 심지어 그 소세지 이거 봐도 알겠어요. 이거 켄터키 프랑크 아니에요 이거? 네. 누가 봐도 켄터키 프랑크인데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먹던 핫도그 그 맛이에요. 초등학교 앞에서 팔던. 근데 이게 케찹이랑 진짜 잘 어울리네요. 케찹 설탕이랑 진짜 미친 네. 궁합이에요. 제일 잘 어울려요. 케찹이 쫀쫀하게 붙어. 소세지가 아니라 케찹이랑 설탕이 맛있게 섞인 맛인데요? 핫도그의 맛이 아닌데요? 얘로 넘어가 보죠. 얘는 단면이 소세지가 되게 소세지가 맛있어 보이거든요? 뭔가 안에 그 비계랑 뭔가 좀 다르게 생겼다. 비계랑 이것들 적당히 잘 섞여있는 느낌이고 뽀송뽀송한 건데 빵도 소세지 컬러는 다른데? 빵도 네. 뭔가 빵도 얇아요. 맛있어 보이는 뭔가 이상한 향이 나는데? 저는 이거 핫도그 범주 안에 안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특유의 향이 나가지고 소세지에서 나는 건지 빵에서 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일단 빵이 엄청 달고요. 핫케이크 빵 같은 느낌이고 핫케이크 팬케이크 믹스 이런 느낌. 근데 소세지가 염도가 거의 없어요. 아, 맞아. 그리고 이 빵이 엄청 달아서 전반적으로 단맛이 엄청 세게 들어와요. 좋아하시겠네요? 아, 약간 이건 물리는 맛이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걸 또 설탕에 찍어 먹으면 단맛이 너무 증폭되나요? 맞습니다. 단맛 전도사 같네요. 그 다음 겁니다. 저는 이게 소세지 단면을 쫙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단면 있죠. 금붕어 밥 색깔. 무섭다. 문방구 핫도그. 옛날 그치 문방구 핫도그. 300원짜리. 문방구 핫도그. 내가 어렸을 때 먹던 거긴 한데 네. 지금 옆에 쟁쟁한 애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티가 난다. 이거는 제가 중국에서 먹어봤어요. 중국 어디에서? 휴게소에서 팔던 소세지가 있는데 이런 육향이 났었어요. 소세지가 이게 지금 하이디라고 같은 데 가면은 맞아요 맞아요. 거기 이제 냉동 소세지 같은 거 있어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 맛이 그 맛. 이 소세지는 한국 소세지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 맛이긴 해. 그 호불호가 많이 갈릴 소세지예요. 소세지에서 특유의 향이 좀 많이 나요. 얘는 되게 포슬포슬해 보이는데 얘도 빵가루가 있는 녀석입니다. 일단 칠하게 생겼습니다. 얘 빵빵하네요? 빵빵하게 생겼어요. 지금 소세지가 괜찮네요.
빵 조금 아쉽긴 해요. 빵이 어떤 점이 아쉽나요? 겉이 좀 더 까슬까슬한 걸 좋아하고. 더 까슬까슬한 걸 좋아한다. 이거는 약간 뭔가 쌈가루가 묻어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다. 뽀슬뽀슬하고. 그 친구는 잘못 돌리면 기름을 많이 머금게 될 것 같은 빵이긴 해요. 요게 설탕까지 하니까 오히려 기름진 맛이 더 많이 느껴진다. 기름진 맛이 더 많이 느껴진다. 근데 소세지만 먹으니까 은근히 그렇게 맛있지 않네요. 핫도그를 먹었을 땐 소세지가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뭐 만드기네요? 사실 이거 감안해야 됩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사기. 치트키? 치트키. 치트키가 아닐 수도. 감자에서 기름전내가 나는데? 네, 맞아요. 소세지가 맛있는데 감자에서 기름전내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뭐 설탕이랑 케첩 발랐을 때 맛있어요. 하루 지난 감자튀김 하루 지난 감자튀김을 먹는 맛이에요? 먹는 맛인데 근데 이게 뚱뚱하다 보니까 그 소스를 많이 찍으면 맛있어요. 기름 맛도 나고 이래서 다음 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그 좋아하시는 네. 지금 제가 딱 좋아할 것 같은 맛인데 맛없으면 되게 실망할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빵집에서 파는 소시지빵 같은 맛이죠? 맞아요. 야채 고로케 빵 맛. 아 이건 내 스타일 아니야. 포장마차에서 그렇게 많이 먹는데 거기서는 그 이런 맛이 안 나잖아. 맞아요. 그 맛을 생각하면서 먹는데 완전 그 적용적인 맛이 나니까. 그 다음은 소세지가 약간 닭가슴살 소세지 같은 색깔이에요. 아까 민주 감독이 이거 썩은 거 아니냐고. 아니. 근데 뭐 하얀 소세지 많잖아요. 독일 같은 데 가면. 맛있을 수도 있죠. 아까랑 다른 향신료가 나왔는데 뭔지 진짜 약간 상한 듯한 그런 향신료 맛이 나왔는데 독일 쪽에서 왔습니다 지금. 독일에서 소세지를 시켰는데 그 물에 담긴 소세지가 도자기 그릇에 나왔었는데 그걸 먹었을 때 맛이 이랬어. 근데 왜 이 소세지를 여기다 넣냐는 거야. 어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홀쭉하네요. 이게 제가 무게를 쟀잖아요. 네. 천차만별입니다. 제일 무거운 게 120g이었고 제일 작은 게 50g이었어요. 이것도 소세지 자체에서 나는 색깔이 위험한 색깔이에요. 얘는 너무 하이콘을 내가 근데 재밌네요. 빵이 좀 뭉개지는 느낌인데? 네. 포슬포슬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좀 씹히면 이게 안 합쳐져. 핫도그 빵이 네. 있는 따로 놀아. 그냥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평균치 같은 느낌이에요. 핫도그 평균. 아 이건 소세지도 이상한 향이 나는데? 얘랑 거의 막상막하다. 이쪽에서 너무 맛있는 걸 너무 많이 앞보고 간 것 같아요 이게. 네. 이쪽이 갈수록 점점 더 뿌리가 이렇게 매겨지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거의 꼴찌가 비슷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2.2, 2.4, 2.6이라서 공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부터 일단은 셋 중에서도 막내 2.2점을 가지고 있는 이 뭔가 그 독일식 향이 난다는 소시지 이 퀄리티였습니다. 이 퀄리티 둘째 아 진주햄. 진주햄 햄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진주햄. 진주햄 왜 거기 계신가요? 진주햄 켄터키 햄 여기 10, 11, 12였고요. 9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위. 소세지 색깔을 보시면 약간 그 진함이 느끼는 자연도시. 자연도시였습니다. 자연도시. 그 다음 8등 바로 옆에 있는 친구인데요. 브로치 같다라는 느낌이었나요 이게? 뭔가 빵이 되게 너무 부드럽고. 멜팅피스. 멜팅피스라는 것 제품입니다. 멜팅피스. 7등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등. 대기업 만난다는 게 여기 아닌데? 고로케 맛. 대기업 고로케 빵 맛. 소세지 빵 맛. 곰곰입니다. 곰곰. 곰곰 대기업이죠. 그렇죠. 대기업이죠. 6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등. 이 녀석인데요. 소세지가 너무 좀 투박한 맛이 난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모고촌입니다. 이게 모고촌의 향이었어? 나는 제일 처음 먹었던 게 소세지가 맛있어서 모고촌인 줄 알았는데 네. 5등 가보도록 할게요. 5등이 아까 제가 그 켄터키 프랑크 얘기했던 네. 거거든요. 심지어 얘는 점수가 12점 만점에 8점입니다. 그래가지고 4분의 3점을 딴 거니까 나쁘지 않다 볼 수 있는데 5대리였습니다. 네. 5대 얘도 약간 벌크형이었죠? 감튀 붙어있는 만드기 녀석. 네, 요건 기름 맛이 좀 난다고 했지만 4등까지 왔습니다. 처음에는 순위가 높지 않았는데 점점 밀려 올라갔어요. 아하 그런 느낌으로 네. 네. 요것은 쿠켓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3개가 남았어요. 3등하고 2등하고 1등이 남았는데요. 2등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등부터? 네, 요거는 좀 빵도 포슬포슬하고 소세지도 맛있다고 이야기를 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 오뚜기입니다. 와 이야 우리 쇼기 형 저는 10점을 줬습니다. 여기도 만점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6점을 주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갑니다. 아 역시 외국에서 오신 외국에서 오셔가지고 한국적인 네. 맛을 잘 3등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등 이거 아까 그 한국의 맛이라고 했거든요. 한국의 맛 약간 그 간장 짭조름한 그런 맛이 느껴집니다. 단순질인데? 외국에서 오셨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게 한국일 수 있지. 그치? 근데 아까 촬영 전에 본인은 집에서 잔순빌 핫도그를 먹는다라고 하셨거든요. 자 1등 요거 같은 경우는 전체 점수 12점, 12점, 11점, 10점, 10점 해가지고 11점을 받아가지고 동원입니다. 동원도 햄이 있지 않나? 상추가 들어갔나? 근데 이게 밸런스가 좋긴 했어요. 햄도 맛있고 빵도 괜찮고 두구 차이로 이제 잔순빌의 3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핫도그 1등은 동원이 가져왔습니다. 1등 동원, 2등 오뚜기, 3등 잔슨빌 이렇게 해가지고 났고요. 여러분 뭐 핫도그 요새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신종으로 생긴 브랜드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옥동자님도 핫도그를 출시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여름 특집이죠. 냉면 한번 준비해가지고 냉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낸 순위 그냥 참고만 하셔가지고 나중에 구매하실 때 어느 정도 추가적인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항상 정답은 아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